글자 TV 세계 잼버리 대회가 종료된 다음 날 2023년 8월 12일 송리산 법주사 템플스테이에 50여 명의 잼버리 독일 대원들이 참가하여 한국의 유수 깊은 천년 고찰에서 1박 2일 동안 한국의 사찰 문화를 오롯이 체험하였습니다. 쌍사자 석등, 팔상전, 석연지 등의 국보와 국보지정이 확정된 법주사 대웅전 소조 삼불좌상, 마해열애상 대웅보전 원통보전 희견보살상, 철학 등 보물이 산재해 있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법주사 경례에서 부처님께 절하는 법을 배우고 스님들의 일과 시간과 똑같이 저녁 9시에 취침하여 새벽 4시에 기상, 아침 예불을 함께 하였습니다. 아침 예불 후 108배를 하며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생명 존중에 대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템플스테이 일정을 참관 대원들 모두 진지한 자세로 하였습니다. 가군 부주지 스님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희생된 영가들의 극락 왕생을 기원한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스카우트 대원들이 앞장서 달라고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참관 독일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가군 부주지 스님의 법문과 연수원장 해우 스님의 불교 교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하며, 남자 대원 6명과 여자 대원 2명이 수행자의 길을 걷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나이가 어리니 아직은 안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대원들을 리드하는 선생님들이 독일에서는 아이들의 의견을 100% 존중해 준다 하며 출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하여 가군 부주지 스님께서 직접 삭발의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스카우트 정신이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는 정신이 있으니까 어린 잼버리 대원들도 몸소 실천하는 수행자가 되고 싶어서 삭발식을 하고 스님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국 땅 한국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잠시 접하고 수행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어린 독일 스카우트 대원들을 보면서 부처님 법 만나는 것 또한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가군 부주지 스님께서 삭발식을 거행한 후 삭발한 대원들에게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출가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면서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언제든지 법주사로 다시 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를 통하여 단양구인사, 금산금산사 등 유명 사찰별로 K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부처님의 불법이 널리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발합시오.